유. 성씨. 본관은 기계, 창원, 인동, 장사, 고령, 무안, 천령, 강준 등 여럿이 있으나 모두 신라 아천 유삼제를 도시조로 하는 원분파이다. 그 중에서도 기계유씨가 대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.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 가구수 1만 4,471, 인구 8만 2,535이며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47위였고 85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16만 8,078, 전국 인구 구성비 0.4%로 274성 중 제35위였다. 기계유씨. 시조는 고려의 호장의신이며 조선시대 98명의 문과 극제자와 3명의 상신을 배출하여 연력이 단연 뛰어났다. 대표적 인물은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장군 응부이다. 무과의 급제, 평안도 절제사를 거쳐 중추원동지사로 있을 때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고문을 당한 끝에 죽었다. 이 무렵 효통은 세종 때 대사성을 거쳐 집현전 직제학에 이르렀으며 전의감정 노중례와 함께 야경식물을 정리한 향악제집원령과 향역방문으로 된 의석향역집성방을 편찬하였다. 기계유씨를 중흥시킨 여림은 연산군 때 문과의 급제, 예조판서 겸 직영년 준추관사를 지냈으며 후손들이 조선 중기의 명성을 떨쳤다. 아우여주는 학자이며 명필이었다. 여림의 아들 강은 명종, 선조 때 문신으로 호조판서에 이르렀으며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재를 모아 가르쳐 문풍을 일으킴으로써 이때부터 함경, 평안 양도 선비들도 과거에 많이 오르게 되었다. 여림의 손자 홍은 선조 때 좌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시문가, 장서가로 알려졌다. 아들 대건, 대일, 대수와 아우대경 등이 모두 선조 때 벼슬을 하였다. 대정은 광해군 때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고 뒤에 병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. 대일의 아들 백증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우고 이조참판, 대사관을 지냈으며 정묘, 병제호란 때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였다. 대정의 아들 수중은 소북파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의 생질로 유영경이 광해군 즉위 초대북파에 의해 숙청되자 12년 동안 응거하였다가 인조반정 뒤 장령을 지냈다. 강희 증손 성증은 병제호란 때 강화에 들어가 파수대장으로 활약하고 뒤에 강원도 관찰사 예조참의를 역임하였다. 다음 대에서는 황철 형제와 개 등이 뛰어났다. 황은 인조 때 관찰사를 지냈으며 적화론자로 두 차례나 유배되었고 철은 경기도 관찰사 대사관을 거쳐 현종 때 대사헌에 이르렀다. 현종 때 예문관제학을 거쳐 대사헌 이조참판을 지낸 개는 고대 예설의 근원과 흐름을 밝힌 가래원류를 지었다. 대사헌 철의 손자 척기는 영조 때 노론의 원로로 영의정을 지냈으며 당대 명필로서 금석학의 권위자였다. 사촌형 최기도 대사성, 대사헌, 우참천 등을 역임하였다. 최기의 조카 언집, 언어 형제는 영조, 정조 때 현달하였다. 언집은 이조참의를 지냈고 언어는 이조참회, 형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, 좌의정을 역임하였다. 이밖에 영조 때 문과의 급제, 예조참판, 대사성, 강화부유수를 지내고 시문에 뛰어난 언민, 알성문과, 문신정시, 문과 중시에 각각 급제한 수재로서 대사헌, 중추부지사를 지내고 역시 시문에 뛰어난 언술이 있다. 기계유씨는 숙종에서 정조대에 걸쳐 성세를 보였으며 그 뒤에도 학자, 문인을 많이 배출하였다. 대표적 인물은 인조 때 서예가로 전서, 예서의 대가 한지, 순조 때 대문장가 한전, 성리학의 대가 신환, 한말 서예가로 특히 조서에 뛰어난 장완 등이다.
또 호인은 성종 때 시, 문, 글씨에 뛰어나 삼절이라 불렸다. 개화의 선구자 길주는 김홍집 내각의 내부 대신을 지내면서 음력 폐지와 양력 사용, 종두법 시행, 우편제도 실시, 단발령 시행 등 많은 개혁 정책을 수행하였다. 창원유시. 창원유시의 대표적 인물은 다음과 같다. 명종 때 이름난 효자로 청백리에 녹선된 언겸 인조 때 학자로 첨지 중출을 지낸 해 숙종 때 호주 참판 계상류수 등을 역임한 창의 아들로 숙종 때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병조 형조판사를 역임한 득일 숙종 때 장령 회양부사를 지낸 신일 효행으로 이름이 높은 회일 경종 때 형조 공조판사를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간 집일 영조 때 노론의 한 사람인 공조참판 숭 등이 있다. 천령유씨의 인물로는 중종 때 수군절 제사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된 잔이 있다. 구성,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재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